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몸에 좋은 거는 어떤 음식이냐? 이거는 물어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엇이 몸에 좋으냐라는 것보다 건강한 식생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뉴스타트적입니다. 그러나 정 여러분이 건강한 우리 몸에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싶다면 그 대답부터 먼저 해드리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네, 활성산소 때문에.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 스파크가 와서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 활성산소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고 세포막도 파괴시켜서 빨리 노화시키고 유전자도 이렇게 변질시켜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우리 건강 파괴범의 원흉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 흔히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담배 안 피워도 폐암 걸려요, 안 걸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담배 연기만 가지고 폐암이 걸린다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40몇 가지가 넘는 발암 물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만 가지고는 그 발암 물질이란 게 무슨 물질이에요? 이 활성산소처럼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왜? 유전자를 변질시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손상을 시켜야 돼요. 그런 거를 하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활성산소의 말로 진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생산이 될 때,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가 이런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내셨어요? 예, SOD라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디다가 어느 세포에다가 간 세포에다가 SO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울지라도 이 활성 SOD 유전자가 잘 생산되면 폐암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한번 둘러보세요. 담배를 지독히 많이 피는데 폐암 안 걸려.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SOD가 충분히 생산되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면서 이 SOD도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폐암에 걸려요. 그 말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자 여기 이제 유전자 폐세포에 유전자가 있다면 이 유전자 폐세포의 유전자를 공격하는 것이 오염 물질 속에 있는 발암 물질 서울 공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많죠. 그리고 담배 속에 있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 그다음에 활성 산소가 유전자를 또 공격해.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발암 물질이나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이 활성산소를 차단시키면 어지간해서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더라도 우리 몸 안에는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어떤 물질이냐면 그 발암 물질이나 담배 연기나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전자 복구 물질. 야,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 유전자도,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정상적인 유전자예요. 정상적인 유전자. 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결합이 이렇게 조립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립이 떨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 DNA는 어떻게 됐어요?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갔고 찌그러져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죠? DNA 회복. 그렇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 DNA 복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찌그러지고 손상됐을 때 이거를 제거합니다. 참 놀랍죠. 현재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잘 발달돼 있어요? 예, 아구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유전자를 다 살피면서 활성산소나 발암 물질이나 담배 연기 때문에 속에 있는 발암 물질로 손상된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요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 찾았어. 그렇죠? 찾으면, 이 이빨을 그냥 써먹어요. 그렇죠? 어디다 써먹게? 아, 손상된 부분을 잘라먹어버려요. 잘라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먹어버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새 부속품을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가 이 새 부속품을 가져와. 여러분, 이 세포를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유전자 켜고 끌 때 그 스위치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갖다 붙였다가 뗐다가 해요. 아, 난 그거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영적 에너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자, 그래서 이 수리공 아저씨가 갖다 끼워 맞춥니다. 맞추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 이가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가지고 쫙 꿰매버리면 아주 새로운 신품 유전자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전자 복구, 그래서 이런 새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바느질 아저씨. 그래서 이 새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저씨가 아닌데 아저씨식으로 만화를 그린 거죠. 그 물질들이야. 그 무슨 물질들이라고 부르냐?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복구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이런 유전자가 다 여러분 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유전자가 손상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 때문에 폐세포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으면 이 복구 물질이 금방 생산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릴까요? 복구 물질이 잘 생산되지 않는 사람. 또 활성산소가 와서 폐세포 유전자를 손상시켰다. 그러면 복구 물질들이, 이 새 아저씨들이 탁 나와가지고 복구를 이렇게 시켜버리면 폐암 안 걸리죠. 그럼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려? 복구 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 복구 물질을 잘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이지. 우야문전 뭐. 뻔한 얘긴데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 잘 안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기가 막히는 사람.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렇게만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안 나와? 제가 자꾸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자꾸 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 유전자는 그 생기가 와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여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돼 있어. 그걸 항상 의식하고 가능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가 막히지 않도록. 짜증나지 않도록. 짜증나지 않도록, 기가 막히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그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거의 항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그냥 정상이 돼버린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늙잖아요. 왜? 뭐가 안 나오니까 늙어? SOD가.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공기 중에 발암 물질이 많고 담배 연기 막 담배 자기도 많이 피울 뿐만 아니라 온 주위 사람들이 다 담배 피우고 있고 그래도 폐암 멀쩡하게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걸릴까? 복구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 그러면, 자, 똑같이 공기 나쁜 서울에서 산다. 저는 서울 사람들이요, 우리 동네는 공기 좋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다 같은 서울이면서. 아직도 속초 공기 맛은 못 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공기 좋다. 오케이. 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커피 타임이 됐어. 한국에서도 커피 타임이라고 그럽니까? 오케이, 커피 타임이 됐어.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담배도 한대 핀다. 또는 뭐 커피 안 마시고 담배만 한대 피워먹었다. 이럴 때그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담배를 저렇게 피워도 폐암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수 있어. 담배만 탁. 아이씨. 상구 이놈 새끼. 나쁜 놈. 지가 내 돈을 떼먹고 어디까지 갈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옛날 새끼. 그러면, 자, 담배 연기, 에 있는 발암 물질도 유전자를 공격할 거고, 또 시내 공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도 공격할 거고, 활성산소도 어떻게 공격해? 왜? 사는 거 그놈의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러면 왜 활성산소가 더 많이 공격해, 유전자를? SOD가 나와야지. SOD가 안 나오니까,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이 활성산소가 해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SOD라는 물질, 있다. 그러니까 SOD라는 물질이 아주 중요해요. 자, 담배를 피워도 폐암 안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담배 한대 피워먹었다. 아, 담배 맛 좋다. 낙관적이고. 그 다음에, 뭐야? 아, 이런 틈이 생길 때마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길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겨야 돼. 오늘 상구 생각이 나네. 참그 자식 좋은 놈이었어. 이렇게 해서 휴식 시간을 휴식답게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좀 생겼는데 그때마다 왜 여자들은 책 쓴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년들은 책 별로 안 쓰는 모양인데 우리 어머니 대에는요 다 책 쓴다 그랬어요. 무슨 책? 예. 네. 소설 제목이 뭐게? 한. 한. 이 가슴 속에 맺힌 하늘. 한이 너무 많이 맺혀 있어. 그래서 좀 쉰만 하면 뭐예요? 그 한이 생각이 나. 이거는 안 된다. 이제 그러면 자기 인생 자체를 어떻게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 누가? 내가? 좀 인생을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활성 SOD만 잘 생산이 된다면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 유전자를 공격해봐야 SOD가 활성산소가 협조를 어떻게 안 해주고 빠져버리면 암 잘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활성산소도 막 공격하고 이 세 개가 막 다 같이 공격을 하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잘 알았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SOD 유전자가 꺼질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SOD가 우리 간에서 생산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저 SOD와 같은 역할, 즉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SOD와 같은 비슷한 물질들을 어떻게 많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왜 건강식이 왜 채식이라는 생활 습관이 건강한가 하면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채식이 건강식이에요. 왜? 식물성 음식 채식 안에만 뭐가 있어요? 저 SOD 역할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고 동물성 음식에는 그거 없어요. 이게 왜 건강식이 식물성 채식이어야 되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 SOD와 같은 역할, SOD가 하는 역할은 뭐 하는 거다? 네? 이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을 산화작용이라 그래요. 산화시켜. 이 산화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산화방지물질입니다. 산화방지물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SOD도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세포에서 유전자가 꺼져서 왜 우리가 속상해서 기가 막혔어. 저 SOD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짐작을 하셨다. 하셔가지고 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 채소, 과일, 모든 식물성 음식입니다. 모든 어떤 식물성 음식이든지 산화방지 물질이 가득하게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 암이 잘 걸린다는 말은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어떻게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공기 중에 발암 물질, 담배 속에 있는 발암 물질 다 합세해서 유전자를 공격하니까 암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이라도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 육식이 위주야. 채소는 안 먹어. 네. 채소를 안 먹어. 오늘 제가 운동 나가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갖고 이제 개 주려고 하니까 요 강아지들도 다 모였어. 그래서 개들이 맛있게 받아 먹으니까 자기들도 먹고 싶대. 그때는 건강식이라고 너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가끔, 응?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들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뭐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것이 좋은 물질, 좋은 음식입니다. 그것만 알면 충분해.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다? 모든 식물성 음식이다. 박수! 모든. 여러분,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세빌링기 산화방지. 여러분이 식물 채식만 한다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은 뭐예요?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오셔서 여러분이 매 새끼 잡수신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식을 한다? 그럼 산화방지 물질 그러니 유전자 손상이 쉽게 가까운가? 예. 네. 그래서 육식을 하면 나쁘다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이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에 산화방지 물질은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 가지고 폼 잡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세빌린 게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예. 네. 그런데 여러분, 테레비에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이 개똥 속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바보 시청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게? 아, 개똥쑥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많고. 개똥쑥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식물성 음식이야. 앞으로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언제든 그 다음날 친구가 예, 개똥쑥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많대. 이런 게 개똥 같은 지식이야. 아시겠죠? 무식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논이 주스, 한때 논이 주스, 그렇죠? 왜 논이 주스가 좋냐? 산화 방지 물질이 꽉 들어있대. 논이 주스 어디서 왔다고요? 타히티에서 왔다. 아, 타히티, 산화 방지.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은 그런 특별한 음식에만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여러분, 산화방지 물질이,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블루베리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왜 블루베리가 또 그렇게 예? 유행을 했게? 뭐 때문에? 뭐가 많다고? 산화방지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띄워요. 왜? 매상 올리려고. 블루베리 띄우자. 키위 띄우자. 그 띄울 때마다 써먹는 게 뭐게?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국민보다 똑똑한 국민들이 없어요. IQ가 제일 높대네요.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심리학계에서 쭉 네,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예요. IQ 제일 높아요. 네. 하기야, 응? 하게 지우 같은 애 보면 대한민국이 IQ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 예.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좋다 그랬어도 이 건강 면에서는 뭐예요? 철저히 멍청해요. 참.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체계적으로 몰라. 왜? 누구부터 모르니까. 선생님부터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부터 모르니까.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과대학 댕길 때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잘 못 배웠어요. 이게 이 활성산소가 가장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게 대해 잘 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가 몸에 제일 좋아? 고기. 그래서 환자들 오면 다 고기. 우리도 고기가 몸에 좋아. 저도 미국 가가지고 와, 미국 가서 이제 미국 의사가 됐잖아. 미국 의사. 그런 이제 미국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환자를, 나에게 온 환자를 자기 병원에 입원시키면 입원비 이런 거는 병원 치료실 다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지. 그러면 그 의사들을, 자기 병원에 환자 입원시키는 의사들을 아주 극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식당에 가면 요리를 아주 끝내주고 그 고기 그냥 그 고기 실컷 먹었네요. 몸에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은 전 몰랐다고. 의사가 세상에. 네. 자, 그래서 왜 건강식이 채식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산화 방지 물질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영양소의 균형.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좋은 거라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방에 가면 냉장고 열어보면 아무도 없을 때 홀짝홀짝 뭐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먹는 것에 내 마음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어. 요거를 먹으면 내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어봐야 여기서 하는 강의는 먹는 거 얘기 오늘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기. 근데 그게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자꾸 좋은 거 얘기는 언제 하실까? 이런 것도. 이 벌써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먹는 게 아니야. 먹는 거는 뭐에 불과해요? 기본 여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응, 기본 여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엄마가 자 항암 치료하다가 암이 더 악화돼서 항암 치료는 포기하자 하고 내가 좀 먹는 거 좀 착실하게 건강식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있겠다. 그리고 생기 얘기 안 듣고도 어떻게 낫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생기 얘기 안 듣고도 날 수 뭐요? 있어요. 왜 그럴까? 생기 강의 안 듣고도 알 수 있어요. 왜? 음식을 건강식으로? 그렇죠? 건강식으로 바꾸면 생기를 몰라도 생기를 더 뭐예요? 많이 받죠. 왜? 기본 여건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생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는 힘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 여건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기본 여건을 안 맞게 살 때보다 받는 생기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이런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러면 이제 생기를 진짜로 뭐예요? 왕창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균형 박사님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맞추죠? 우린 못 맞춰요. 제가 균형 맞추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린. 예. 기린이 뭘 먹어요? 예,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 여러분, 보세요. 이 기린은 땅바닥에 있는 거 먹을 때 편할까, 좀 불편할까? 불편하죠.
다리를 있는데도 벌려야 먹을 수 있어. 길이는 어디 있는 거 먹는 게 편해요? 높은 데.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뼈를 먹을까?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저게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마취를 시켰어. 마취 주사를 쏘아서 마취를 시켜서 기린의 피검사를 쫙 해보니까, 이 기린은 그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특히 인 성분이. 그럼 왜 부족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리해낸 것이 뭐냐면, 아, 산성비 때문이다. 구라파 그 오염된 공기가 이제 아프리카 지중해 건너서 아프리카로 내려와가지고 비를 내리니까 빗물 자체가 뭐예요? 산성이야. 그 빗물 자체가 산성이면 이 토양 속에 녹아있는 인, 칼슘 성분이 산성에 녹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린이 정상적으로 먹는 아카시아 잎사귀에 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 많은 게 뭐예요? 동물들의 뼈지. 뼈예요. 그 기린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기린은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칼, 인이 부족한 줄도 몰라.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아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이 기린을, 뼈를, 인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뇌세포에 NPY, Neuropeptide Y라는 이런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착 보내서 켜요. 노란색을 착 켜면 저 NPY라는 물질이 생산돼. 그러면 기린이 아 뼈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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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뼈를 먹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게? 예. 네. 칼슘 인성분이 채워지면 저 NPY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러면 안 먹어요. 그 이런 거를 영양소의 뭐예요?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예. 네. 그 이 균형은 기린이 알아서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잡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만두 맛있었죠? 혹시 너무 정신없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만두가 맛있어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고마워, 고마워 먹어라. 그거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양소의 균형을 잡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상구 박사라도 여러분 몸 안에 영양소 균형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는 한계가 있어 없어. 인간 의사는 막
조금 배워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 그리고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고친다는 거. 그거 가르쳐 드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아시겠죠? 예. 우리 의사가 고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야, 이게 좋대더라. 이게 좋대더라.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꼭 먹어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있으면요. 혹시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요? 두 번만 먹으세요. 네. 매일 먹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나빠요. 매상만 올려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좋다는 거. 그냥, 이 뉴 스타트 음식 이대로가 최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근데 몸에 좋은 거 있는 음식이 뭐라고요? 모든 식물성 음식이야. 네. 여러분, 인삼이 왜 몸에 좋다고요? 산화방지 물질이요. 전부 다 이게. 마치 인삼에만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 이건 산화 방지 물질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인삼만 산화 방지 물질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띄운다니까? 그거는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풍부히 있고 인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안 팔리지. 그게 상술이다 이 말이에요. 상술. 그래서 예. 네. 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유산균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산란기가 되잖아요. 좀 유산균? 네. 아 유산균 좀 이따 예 좀 이따 얘기합시다. 예. 하여튼. 그 유산균이 걱정이 되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아이고 그래. 뉴스타트 최고 우등생도 그러네. 뉴스타트 하면 유산균은 안 먹어도 돼요. 예. 뭐라고요? 생선. 생선. 아, 생선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 지금 생선을 먹어도 됩니까? 야,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럽니다. 그렇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라고 그럽니다. 이 3대 영양소에 균형이 맞아야 돼. 물론 비타민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무슨 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도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균형을 여러분이 알아서 맞출 수는 없고 땡기고 안 땡기고 여기서 다 조절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 탄수화물은 가장 많이 필요해요. 꼭 건물하고 마찬가지요. 우리 뉴스타 센터 이 건물도 유지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요. 에너지 비용.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나의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기계고 기계인데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에너지 영양소.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70%가 필요해. 그 다음에 단백질 15% 정도. 지방 15% 정도면 딱 균형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탄수화물 뭐 한 20% 될까? 예? 그러면 단백질 40% 뭐예요? 지방 40%. 이렇게 되면 균형이 벌써 이게 정상적인 균형인데 이거 보면 이거 뭐예요?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단백질 위주로 지방 위주로 탄수화물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세포가 죽을 지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균형을 깨주면 같은 발암물질 공격을 받아도 같은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도 같은 담배를 피워도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은 유전자가 아주 쉽게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제 지금 잡수시고 있는 균형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고기 하나도 안 먹는데 단백질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쌀도 8 내지 9%가 단백질이에요. 그다 이제 국수 밀 종류, 메밀 뭐밀 종류 뭐 그건 14%야. 그러니까 15%는 얼마든지 돼. 뉴스타트 건강식이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두부가 좀 자주 나오는 편 아니에요? 그럼 두부는 단백질량이 훨씬 높습니다. 콩은 25%야. 그러니까 14%짜리 10%짜리 현미밥에다가 25%짜리 뭐예요? 두부가 합치면 그렇죠? 15% 평균치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채소에도 단백질이 다 좀 있어. 5%, 6%. 그러니까 채식만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천만의 말씀. 소를 봐, 소를. 고기 하나도 안 먹어도 소고기 잘만 만들어내.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 이게 또 무식한 얘기야. 아시겠죠? 참 너무 무식해요. 그래서 이 균형. 그러니까 그 균형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평범히 사실 우리 식사가 특별한 식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범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야. 왜? 제일 건강하게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돼? 제일 비싼 거, 제일 구하기 힘든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특별한 거 먹어야 몸에 좋은 게 뭐예요? 아니도록 딱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특별한 음식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몸에 좋은 거는 뭐? 구하기 힘들어. 특별해.
그래야 몸이 좋은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 완전히 거꾸로. 자, 여러분. 이 온 세상 만물 뭐 이런 뭐 식물이고 동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만약 그 온 가지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몸에 좋은 거는 비싸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못 찾도록 귀하게 꽁꽁 숨겨놔야지.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더 많이 만들고 흔하게 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여기 해드린 게 흔하고 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 몸에 좋은 거를 홍삼 산삼에만 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몇 끼마다 삼 나오면 여러분 그저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가장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가장 구하기 쉽게 싸게 그렇게 해놔야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맞아요, 맞아요. 쉽죠, 그렇죠.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구하기 쉬운 거 이런 것만 먹으면서 야 이런 거만 먹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만 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귀한 거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는 상술이야, 상술. 그래서 그 귀하고 이렇게 포장 뭐 해가지고 한 박스에 뭐 원가는 뭐예요, 2,500원밖에 안 든 거를 25만 원에 한 박스 팔고 이러니까 돈이 벌리지. 네. 박스 값이 더 아까봐. 아시겠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요즘. 요즘. 어떤 분이 강정을 갖다 줬어. 근데 이제 강정, 응? 아주 건강 강정이야. 잡곡에다가, 뭐, 알몬드도 있고, 아주 뉴 스타트식 강정이다. 근데 이제 건강 강정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 먹는 강정. 이 강정이 한 16개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박스가 더 비쌀 것 같아. 무슨 보석함 같아. 지금 다 먹고 박스를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릴 수가 없어. 너무 박스가 이쁘고, 예? 너무 고상틱하게, 예? 예? 아주 디자인도 잘하고, 응? 그거는 확실히 강정보다 뭐예요? 박스 값이 비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내일부터 박스를 좀 뜯어 먹어볼까 싶은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채식이 건강식인 이유. 첫째, 산화방지제가 채식에만 있다. 그 다음에 영양소 균형을 맞추려면 채식만 하면 균형이 저절로 맞게 돼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유산균 나옵니다. 세 번째.
얘는 뭐냐면,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산화방지제입니다. 산화방지제는 모든 식물성 음식이 아마 토마토, 시금치,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건데 이제 색깔이 산화방지제예요. 색소. 그러면 블루베리만 이런 색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도 이런 색깔이죠. 그렇죠? 가지. 또 뭐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검정 콩. 뭐. 이런 거 뭐, 색. 그러니까, 쇠 빌린 게 산화방지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초록색, 뭐, 얼마든지. 케일, 시금치만 그런 게 아니라, 상추, 배추, 뭐. 키위, 뭐.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토마토만,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 주황색, 카로틴, 베타 카로틴. 이건 뭐, 이런 거, 고구마, 뭐, 감, 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막, 우리가, 먹는 것마다 뭐가 들어야 돼? 뭐를 넣어줘야 되겠다? 산화방지 물질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식만 하는 동물들은 오래 못 살아요. 사자, 뭐 이런 거, 15년 살면 끼기야. 코끼리 이런 건 뭐예요? 훨씬 더 오래 살죠. 왜 그럴까요?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없어, 육식 동물들은.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어떻게 마음대로 세포를 때려 부셔. 그러니까 빨리 늙어버리지.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두신 것 같아요. 사자들이 뭐 코끼리 같이 뭐 60년, 70년 살면 큰 일이지. 다 잡아먹어보고. 그래서 사자 같은 걸 빨리 세대 교체를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너무 오래 살면 사자, 개체수가 뭐예요? 은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생태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여기 우리 나오는 옥수수 맛있죠? 그렇죠? 그 옥수수도 알 색깔이 어떻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 색깔이 다 산화방지제라니까. 참, 예. 그러니까 산화방지제에 대해서는 걱정 뭐요? 걱정 허들 마도. 자, 이 색깔, 예. 다 산화방지 색소가. 그러니까 요즘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봄 여름에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온 설악산이 뭐 덩어리라? 산화방지제 덩어리야. 그 뭐 도토리 뭐 산화방지제 아닌 게 없어. 근데 산화방지제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비타민 C야. 그 비타민 C가 있고 다른 산화방지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일이 잘 돼. 그래서 비타민 C가 산화방지제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산화방지제는 이런 색소인데 비타민 C는 무슨 색을 가진 식물성이든 또 다 비타민 C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하나님은 더 허발나게 해놨어요. 허발나게. 더 천지백가리로 만들어놨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구 박사도 여러분 우리 집 방에 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뭐 좋은 거 있나? 그런데 좋은 거가 있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지난번에 뉴질랜드 갔을 때 여자들은 확실히 잘 속아요. 근데 뉴질랜드를 가니까 뭐 특산품이라고 딱히 뭐 특산품 다운 특산품인데 뉴질랜드 특산품은 뭐 특산품 케바야 뭐예요? 뭐 양모, 양털 뭐 양털로 뭐 만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특별한 꿀이 있대. 마누카. 이 꿀을 선전을 막 해놓은 거야. 그러면 본부장이 홀랑 빠져버렸어. 그래서 뉴질랜드 갔다 온 게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못 먹고 있어. 요만한 병인데요. 비싸요, 그것도. 참. 그래서 그 비싼 거 왜 사냐 했더니 제일 싼 거 샀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싼 건 뭐고 비싼 건 뭔데 그러니까 그게 농도가 다른데나 100%는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작년인가 어떤 호주에 시드니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임파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가 돼서 이제 병원서 치료할 수 없다. 이래서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그 임파암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여기 회복 얘기도 나와요.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100% 마누카를 찾아왔어. 근데 뭐 100%나 25%나 그게 그거더라고. 그것도 아주 있어. 여러분이 뭐 100% 맛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제가 한 숟갈 드릴게.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뭐 봐요. 너무 부담이 돼. 특히 꿀 같은 거. 부담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타민 C가 풍부한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식이섬유야. 식이섬유. 동물성 음식은 이것도 식이섬유. 전무 없어. 아시겠죠? 식이섬유는 그 물질적으로 무슨 기본적으로 무슨 물질이냐면 탄수화물과 같은 물질인데 이게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그대로 남아서 대변하고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수분을 함유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이 세제해서 스펀지 있잖아. 그래서 이 설거지 할 때 그 스펀지가 부피가 똑같잖아요. 이제 물 속에 담그면 불어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세제도 흡수하고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그런 역할을 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음식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요것이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장벽을 잘 청소를 해요. 깨끗한 장벽을. 그래서 뭐 관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건강식 이렇게 뉴스타트 건강식 하면 식이섬유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고기 먹으면 식이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 식이 수분을 함유한 스펀지가 많이 대변에 섞여 있으면 식이섬유가 섞여 있으면 대변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방금 만든 가래떡처럼 수분도 적당히 있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우리가 변기에 앉아서 하면 그냥 쭉 부드럽게 나오게. 그래서 그 장 청소가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산화방지 물질도 충분히 섭취 못하고 영양소의 균형도 어떻게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지. 그래서 특히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장암이 잘 걸려. 아시겠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식이섬유 없이 육식을 자꾸 하면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그 찌꺼기가 장 이렇게 구석구석 틈새에 껴가지고 찌꺼기가 많이 남으면 이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장내에 많이 증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오시고 나서부터 음식을 바꾸고 난 뒤부터 자꾸 방구가 나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근데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소리가 상당히 커요. 소리가 크다는 말은 볼륨이 많아요, 볼륨. 볼륨이, 방구 볼륨이 부피는 말이 뭉! 하고 나오는데, 냄새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육식 방구는 소리는 아주 얌전해요. 근데 냄새가 지독해.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뉴스타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식이섬유가 그 육식 찌꺼기를 어떻게 천천히 다 청소해서 냅니다. 그러면 그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세균들이 있어. 그 세균이 장 안에 사는데 그런 장 안에 사는 세균을 장내 세균이라고 불러요. 그 장내 세균이 많으면 그 나쁜 장내 세균 육식해서 생기는 나쁜 장내 세균이 많으면 그 장내 세균은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어떻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식을 하면 이 나쁜 세균이 더 많아져.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 육식 세균들은 이 나중에 배설을 할 때 아주 그 독한 발암 물질도 내고 또 육식을 많이 하면 우리 간에서 그 고기 기름기 많은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담즙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담석증도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즙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장으로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담즙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덩어리를. 그런데 이제 그 담즙이 많이 생산돼서 많이 나가다 보면 그 대장 속에 있는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배설해내는 배설물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나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대장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물질들이 또 이제 장에서 피 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 흡수가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액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에서 땀이 나면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 나잖아. 그게 이제 장에서 흡수한 나쁜 물질들이 피 속에 들어가서 그다음 피가 걸러져서 땀으로 나온다 하면 이제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구취도 다 박테리아 냄새입니다. 박테리아 배설물 냄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어떤 경우에 이 구취가 안 나던 사람도 구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 과로할 때. 예. 네. 과로할 때,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입 안에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 증식하면서 배설물을 많이 나오니까 그 배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치질 막 하고 양치질 하고 나면 안 나는 것 같은데 뭐예요? 한 시간만 지나면 뭐예요? 박테리아 또 싹 증식해가지고 왜 스트레스 안 받고 과로하지 않을 때는 구취가 안 나고 왜 스트레스 받고 과로했을 때는 구취가 날까요? 면역력이야, 면역력.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막 힘들게 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과로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척 약해져요. 그러면 면역 약해졌을 때 박테리아들이 뭐예요? 이때다 하고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장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쁜 세균이 너무, 이제 증식을 많이 해.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제 유산균. 그래서 우리 장 안에 이제 유산균이라는 균도 장 안에 이제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나쁜 세균이 장 그 고기 찌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유산균, 좋은 균, 유산균이 밀려요. 그러니까 육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산균 먹어줘야지. 예.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서 유산균 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누가 유산균 먹어보라고 좋다고 그러니까 또 좋은 거란 건 또 다 먹고 싶지 또. 그래서 여러분 유산균 평소에 잡시던 분도 뉴스타트 시작하면 필요 없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장 청소도 적당히 잘 되고 그러니까 장내 세균들의 균형도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서 구태여 유산균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응?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이 채식에 풍부하다는 것. 채식을 하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다는 것.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춰준다. 그러니 채식을 뭐 환자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래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생선을 한 점도 먹으면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생선 얘기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